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훈타민의 훈입니다. 꼬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일라 영화의 트레일러를 보려고 해요. 우리가 터키의 뮤직비디오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많은 구독자 여러분께서 이 아일라 영화의 트레일러를 추천을 해주셨고 저희가 이 트레일러를 보려고 많이 했었는데 조금 시일이 늦어졌네요. 이게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일라라는 게 오빠가 얘기해줘서 알았잖아요. 근데 네이버에 쳐봤는데 저희 MBC라는 이제 방송사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로 한번 방영을 했더라고요. 이제 터키 참전 용사와 이제 한국 아이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건데 만났대요. 2010년에 만나고 7년 뒤에 또 만나서 2017년에 한 번 더 만났대요. 그리고 이제 아일라라는 이름이 뭐 영화에도 나오겠지만은 이제 달을 보고 딴 이름이래요. 그때 달이 떠 있어서 그래서 되게 한번 보고 싶어요. 다큐멘터리 캡처를 봤는데 영화 되게 궁금해졌어요. 6.25 전쟁에 대해서는 터키도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터키를 비롯한 여러 우방국들이 참전해준 그 사실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영화가 나온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고 10월 2일에 개봉한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10월 달에 개봉을 한대요. 이게 한국이랑 터키랑 같이 이제 참여한 영화라 그러더라고요. 보러 가볼까요? 이제 며칠은 남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가 트레일러를 보겠습니다. 보러 갑시다. Let's go. �ir bankadan daha fazlası olmak, daha fazlasını yapanların yanında olmaktır. Ziraat Bankası. 한국 자막이 있어요. 뭐 bankadan... 광고도 한국어 자막이 나오네. 슐레이만 딜빌리. 딜빌리. 슐레이만 딜빌리. 그네 코리아 스캔들을 들으셨죠? 들은 게 맞습니다. 코리아 한국은 bize ihtiyacı var. Dün bizeydi, bugün onlara. Ne dersin? Şeref duyarım efendim. Ayla. Ali! Gel korkma. Canım benim. Bu work togetherliness. Her türlü haberi hazırlıklı olmak lazım. O kız çocuğu savaşın içindeki hayatımıza girerek karanlık dünyaya adeta aydınlattı.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추천 영상이 끝내요. 저희 다큐멘터리가. 빨리 영화를 보고 싶네요. 그래서 약간 저는 보면서 약간 소름이 돋아가지고 닭살 몇 번 돋았어요. 참 그 전쟁에 모든 게 부서지고 이렇게 그랬었는데. 지금은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강남스타일도 있고 K-팝도 있고. 정말 참 시대가 많이 변했네. 6.25 전쟁은 일반적으로 한국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은 단순한 분쟁이나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업은 공산 집단의 침략이었고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콜롬비아를 비롯한 16개의 국가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전쟁입니다.
그 끔찍한 전쟁의 참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살아났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주권을 위해 함께 싸워준 용맹한 이웃들, 전쟁 용사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처럼 함께 싸워주었던 전쟁 영웅들을 깊이 추모하며 함께했던 동맹국과 우방국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멋진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일라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대한민국과 터키의 우정이 다시 한번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하면 꼭 보러 갈 거예요. 추천해주신 영상들에 대한 저희들 여행은 계속됩니다. 혼타민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 Bye-bye. See you again.